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포스코 대학생 앰베서더 4기로 활동 중인 김혜정입니다. 포스코 대학생 앰베서더 4기로 활동하고 있는 정준수라고 합니다. 이곳은 어디죠? 아, 제가 알기론 송도에 있는 포스코 센터 R&D 맞죠? 네. 포스코 R&D 센터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무슨 얘기를 잘했어요? 나는 똥을 이런 사람이요. 맨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회사일 때문에 힘들어서 아, 오늘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저런 좀 단순한 일상 때문에 우리의 꿈을 좀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멘토님을 만나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희곤 대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특별히 뭐 짐작하는 부분은 없는데 아마 그 2017년에 그 포스코 이제 포데엠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마 초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제가 출연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. VR 카페 앞에 그 건물 앞에 거기 경험 앞에서 시키는 거는 네, 아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딱 당신만을 위한 그대만을 위한 오직 그대만을 위한 딱 한 사람을 위한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. 대인님이랑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네, 진행하려고 궁금하게 저번 년에 포데엠 멘토도 한번 하셨다고 네네네네네 했어요 네. 저희 포데엠을 아시는 알고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. 네이크 하나 드리면 한국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먹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꼭 멘토를 요청을 받으셨을 때 이걸 해야겠다 싶으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? 저는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. 또 저도 좀 변화한다고 생각하고. 지금 정확히 어디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 저는 이제 포스코 이제 원료실. 원료인데 저 원료 이실에서 제강 스테인리스 원료라는 그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?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좀 일을 할 때 힘들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 새로운 느낌으로 좀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협업을 하면서 충돌도 굉장히 많아요. 그 충돌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약간 좀 새롭지만 뭐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을 조금 힘들지만 뭐 즐겁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되게 어렵잖아요 힘들지만 막 힘들지만 예. 막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예, 인류가 되긴 힘든 건데 아직 저는 네. 3류인가 봅니다 아 우리 4류 5류 아 너무 낮은데 우리 너무 아래요 예, 아니야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신다고 아 예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해요 아 좋다 달달해 지금 결혼을 앞두시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다 네, 진짜 행복해 이런 또 여기서 이러면 우리가 또 제가 검증을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제 막 옆에 와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결혼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하다 네 네 진짜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괜히 긴장돼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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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빨간 불 나올까봐 걱정했잖아. 아, 네, 그러면 진짜. 이번 온 김에 하나 질문 더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네. 아, 잘 재밌으시죠? 아니, 나 긴장되는데? 나는 포스코를 사랑한다. 사랑한다. 전 진짜 사랑해요. 와, 그게 문제예요. 포스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, 네. 지금. 애사심이 굉장히 높으신 굉장히 아, 높아요. 진짜?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들어온 이유기도 합니다. 오~
과연?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럴 거예요. 지금 약간 제가 입으로 움직인 거예요. 되게 좋네, 재밌네. 방금은 진짜 좀 긴장하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진심으로 다시 네. 만회할 기회를 드리자. 네, 만회는 넌 사랑한다니까. 네. 나는 포스코를 너무 사랑한다. 와,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. 네. 네, 계속 다니고 싶어요. 그 저희 팀장님, 그룹장님, 부장님. 실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라니까. 아 근데 진짜 웃기다. 근데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데 처음에 약간 포스코 얘기 나오자마자 긴장되더라고요. 진짜 원래 그런 거예요. 약간 긴장돼요. 저희 어디 가는지 궁금한 줄 아세요? 사실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약간 모르겠어요. 어딘지도 이제 어디로 데려가든 진짜 딱 밥 먹고 딱 네. 이게 살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. 딱 이게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거 준비해요. 소화할 수 있는 네,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준비했거든요. 그렇죠. 액티브하시고 외향적이시고 약간 활동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우리 한번 즐겁게 놀 수 있는 걸로. 와 바로 죽겠다 이거 초막가 열리네. 아, 이제 적응했어. 적응했어 이제. 예. 와 재밌네요. 와. 하는 방법을 몰라서. 아 쉬는 시간인가 보다. 잡어 잡어 잡어. 덕분에 운동하고 즐거운 시간. 낚시 잘해. 멋있는데요? 낚시도 하시고. 오늘 혹시 소감 어떠세요? 우리 젊은, 저도 아직 젊지만 젊은 분들한테 또 많은 또 충전도 받아가고 두 분이 하신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. 또 뭐 사랑한다는 거 보셨죠 제가? 네. 인증했죠. 네. 그리고 따뜻하게 굉장히 좀 유익했던 시간 같고. 소확행 아시나요? 예,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. 소확행. 네. 소확행을 드리려고. 네. 네. 결혼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. 뭐 주신 거는 또 이렇게 저희가 네.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저희 그 회사의 팀원 네. 그리고 그룹 원 분들하고 네. 함께 소확행 직접 실천하는 적응하시네. 네.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끝까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저희 코데미 선물을 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. 네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했어, 포스코! 안녕!